지난 8월 달에 니헤미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죠. 니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고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이스라엘 제국의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 사람인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니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니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13장까지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성벽이 완성되고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니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타국이었고 자기 조상 고국까지는 정말 빨리 가도 3개월 천천히 가면 6개월 이상 걸리는 먼 일정이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그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을 때 참 믿기 힘든 소식을 듣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자, 이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큰 슬픔 가운데 젖어들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혹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허물어지고 불타한 곳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허물어지고 불타한 곳은 없는지, 또 우리 형제자매들 소그룹 가운데에서 또 기린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허물어지고 불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없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또 없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27쪽 느헤미야서 1장.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또 허물어지고 무너진 불타버린 이러한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6절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교독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셨으면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절 그리고 6절과 7절, 8절과 9절과 10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시의 모습은 시편에서 자주 발견되는 또 시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찾아왔을 때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그가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한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기도의 형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시작을 상당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니에메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 줄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도 그렇고 성벽의 상태, 성문의 상태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그 문제의 크고 그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 문제 하늘의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고 그 크신 하나님 그분에 비하면 이 문제는 작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문제 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아마 크든 작든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버거우십니까? 지기 정말 힘드십니까? 우리는 이때 문제를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눈꺼풀 하나 닫아버리면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한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깜깜해져 보이고 어두워져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에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9장 4절에서 동일한 니에미야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난 나라를 정복을 했죠. 세계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33살에 그가 이 땅을 떠났지만
10여 년에 걸쳐서 그는 엄청난 정복전쟁에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신하들한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포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너에게 이 공으로 공에 대한 상급으로 무엇을 줄까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계급을 올려줄 것을 구하고 각각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었고 알렉산더 왕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이 데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밑에 데릭이라는 이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너에게는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데릭이 참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뭘 달라고 했어요? 그 왕에게 나에게 한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나라를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거기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왕의 제국에서 한 나라를 달라고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뭐 금은보화 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나라를 달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스케일이 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그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큰일 났다. 저거 지금 제정신 아니다. 저거 지금 죽으려고 지금 저기 작정을 했다. 지금 미쳤다. 자 지금 야, 우리가 돈 달라고 했더니 돈 주고 옷 달라고 더 주더니 자기도 줄 줄 알고 저거 구한다. 미쳤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신하들이 왕의 모습만 왕의 입만 쳐다봅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큰 사람이죠.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하하, 네가 나를 그 정도로 보았구나. 여기서 그 정도로 보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네가 나를 그 정도 큰 인물로 보았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를 주워버렸습니다. 네가 원한 나라를 주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도 구할 걸. 네, 나도 나라 달라고 할 걸. 우리는 선물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요구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뭐 좀 달라고 하는데 축구공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주는 사람의 위치에 별로 맞지 않은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제의 어려움을 너무 분석하는 엘리트보다는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한다. 아, 이것은 이렇게도 안 되고 만약 이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고민 많이 해보시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묵상이 기본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민은 무엇을 자꾸 생각할 때 고민이 됩니까?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고민이 돼요. 그죠? 자, 묵상은 뭘 자꾸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묵상이 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실 겁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든지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놓고 고민 가운데 빠져있든지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든지 기도하실래요? 고민하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실 듯한 표정이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기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약속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문제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니헤미야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신대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신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희망이 보이십니까? 좌절이 보이십니까? 희망적이세요? 아씨, 난 안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세요? 니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은 용서하시고 그분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신뢰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럼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겠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나는 이거 주님 사랑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계명도 별로 안 지켰는데 그러면 효과 없겠네.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냐면 그 범하던 죄에서 돌이킬 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 그분께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에서 더 보겠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래요. 예, 저도 동일하게 주의 사랑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서 끝났다면 저도 아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제일 긍휼은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 시작. 예, 네, 다시 한번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긍휼은 시작. 예,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벌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 가운데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다고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주님이 울으셨다라는 내용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그들의 슬픔을 보시면서 그분 자체가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힘들죠. 주님도 힘드십니다. 사도바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내가 아파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바울도 성도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했던 주의 자백을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기도 제목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나를 위한 건가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내 필요를 위한 건가요?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나요? 그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 자리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기도해 줄게. 안 그러신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거짓말을 좀 덜 하려고 멘트를 좀 바꿨어요. 혹시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 제목 들을 때 그냥 해요. 네. 기도 대용 들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합니다. 미뤘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누가 지혜로운 분 대답을 하나 하세요. 생각날 때 기도한데 네. 지혜롭네요. 네. 생각 안 났으니까 기도 안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기도, 이건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왜 기도를 힘쓰라고 하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안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건 힘쓰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대요. 우리가 각각의 기도 제목에 몰입되어 있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주님 앞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고 기도를 하는데요. 왜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냐면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죄,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애물을 옮기는 것인데, 이 장애가 옮겨졌을 때, 이 죄가 옮겨졌을 때 바로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죄악이 마음가운데 떠오르시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그들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끼쳤을 때 자칫 우리는 범하기 쉬운 실수가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 주는 네 문제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혜들을 바라보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죄악이고, 왜요? 한 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죄 따로 몸 따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죄 따로,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우리들의 죄 따로가 아니라 그들은 한 민족이라는 그 속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지금 자신들의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귀를 차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들이 무슨 이유로 부르짖고 있는지 그분이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가, 이제 7절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범한 죄가 무엇인가,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자, 큰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큰 악이 뭐냐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불순종으로 가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크게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이 뿌리를 치료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만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너희들을 내가 불순종했을 때 범죄했을 때 흩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약해질 때가 뭐 어떤 때예요? 엄마 이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했으니까. 예. 이 약속이니까. 그때 안 지켜지면 신뢰도가 무한 추락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이기심과 욕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과연 이것이 내 양심에 물어서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이기심에 이끌려서 드려지는 기도인지 우리는 내 양심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간절하면 부모의 약속과 관계없이 때를 씁니다. 그죠? 자, 약속한 것은 아빠 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줘요. 그죠? 그런데 사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갖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때를 써요. 때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때를 썼는데 들어줬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때를 써가지고 물건 사주시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잘 아세요. 우리가 때 쓴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왜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있는 거 뻔히 있어야 될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에스겔 36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나한테 구해야 된다. 어쩌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안 구해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예, 어쩌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 될 일은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나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와 관계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그래도 나에게 구하래요. 왜 그래요? 3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성도님들 복음주의 배 아프고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기도로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될 일 돼요. 우리의 기도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불행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천만다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내가 일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에게 환경이 바뀐 것이, 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빛에 영혼들이 나오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아 참 잘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일찍이 큰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니에미아가 약속을 의지하는데요. 마지막에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꼼짝없이 만듭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그분을 움직입니다.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에 부모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니헤미야의 기도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고 니헤미야는 자기 이외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많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많은 종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세 번 이 말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리는 일이 발생하는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세 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하십니다. 니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종의 기도와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가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제 니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니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향한 그의 선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무엇인가를 아마 니헤미야가 이제 이 왕 앞에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절을 보면 이 왕 앞에 어떤 것을 부탁을 할 건데 오늘 이 부탁하는 이 간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예전 성경에 이 사람 이 왕입니다. 왕과 신하들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던 왕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일에 에스라서를 보면 이것을 직접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벽 짓지 마 했던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우리는 결과를 알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자기가 짓겠다고 했을 때 이 왕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된 시나리오면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너 내가 얼마 전에 그거 금지시킨 거 몰라? 내가 그 일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었는데 네가 이제는 네가 직접 가겠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니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언에 보니까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전에는 금지시켰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무대를 이제 만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에게 요청할 겁니다. 내가 이제 왕에게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벽 짓는 일을 완성하겠다고 왕이 부탁할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이 왕은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 FB 메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크루즈 아시죠? 여행선. 이 크루즈 여행선을 이렇게 쭉 타고 전도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B 메이어 이 설교자한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그냥 크루즈 뭐 돌아다닐 때가 별로 없잖아요. 배에서만 돌아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기도를 이렇게 쭉 설교를 내용 들으면서 참 뭐 하나님 신이 어디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또 들어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같이 가서 이 말씀 좀 듣자 해서 했는데 오늘 말씀 어땠어?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렇지 뭐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데 뭐 그냥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그 산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쪽 의자에 한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그 배멀미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이 두 여인이 손을 딱 늘어져, 손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나도 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